자, 빅커처럼 2020년 3월 문제 되겠습니다. Motivation 하면 뭐야? 동기부여죠. 동기부여와 동기는 달라요. 동기는 영어 단어가 motive가 있어요.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합니다. 동기부여는 may come from 어떻게 와? 뭐로부터 와? 몇 가지 원천. 근원이죠.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발생하는 그 근원이 여러 가지다. 이것은 뭐일 수 있다? 존중감일 수 있죠. 여러분이 모든 학생한테 주는, 내가 모든 학생이 주는 존중감.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빠져 있는 거지. 내가 준다, 모든 학생. 간접 목적어, 네, 직접 목적어가 안 보이죠. 내가, 그럼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누구야? 아무래도 이 글의 저자는 선생님 또는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선생님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아니면 daily greeting, 매일 하는 인사말일 수 있다. 또 역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여기서 빠져 있는 거죠. 어? This is October 7th. 그렇죠? 내가 학교 그 들어가는 교실 안문에서 학생들한테 해주는 이런 반가운 인사말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undivided 말. 나눠지지 않는 그런 관심. 즉 집중된 관심이죠. 그렇죠? 뭐할 때? 여기 뭐 focused. 뭐할 때? 한 아이가 나한테, 학생이 나한테 말할 거야. 그 학생의 말을 들어줄 때 내가 그게 오로지 그 집중을 해줄 때. 또는 패스는 이게 토닥임입니다. 토닥임. 어깨에 토닥이는 거죠. 그렇죠? Whether the job was done well or not. 학급했던 그 과제가 잘 행해졌든 그러지 않든 상관없이. 이거 인지 아닌지가 아니고요. 이거 사실은 양보야. 이든지 아니든지. 이건 양보. 우리가 알고 있는 although의 그 유사한 의미라고요. 일이 잘 되든 또는 일이 잘 되지 못했든 어쨌든 어깨를 토닥이는 거. 또는 뭔가를 accepting, 그걸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듯한 미소. 단순히 사랑해. 그쪽 가장 그 사랑이란 말이 필요한 그 시기 때 사랑이란 말 해주는 거. 이런 것이 다 동기부여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또한 단순히 뭐야 묻는 거죠. How things are here? 집의 사정이 어떠냐? 이게 things는 이런 경우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집의 상황이 좀 어떠냐? 한 학생에게 있어서 어떤 학생 considering 고려하는 거죠. Drop out of 하면 중퇴하다는 뜻입니다. 학교를 지금 중퇴할 것을 생각 중이고 고려 중인 학생에게 있어서 이런 가벼운 또는 뭐 진심 어린 이러한 동기부여는 was a note 하나의 그 쪽지가 될 것이다. 그렇죠? 나이로부터 전해지는 after one of his frequent absence 아주 빈번한 absence 뭐야? 부재죠. 결석. 자주 학교를 좀 결석을 한 다음에 그 중에 한번 결석해 되고 나서 나한테 쪽지를 받는데 그 쪽지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게 분사구문이죠. 쪽지가 말하는 거야. 뭐라 말해? That 돼야죠. 그 he made his day, he made his day when I saw him in school. 내가 정말 간만에 온그 녀석을 봤을 때, 그 녀석의 존재는 나를 내 오늘 하루를 정말로 즐겁게 했다. 그래서 make someone's day 하면 맞아, 나를 만들다가 아니고 그날이 의미 있는 날이 됐다. 아주 좋은 날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한테 왔어. He came to me with a note. 또 혹시 어떤 노트를 들고 온 거죠. 막 메모를. 근데 눈물이 아, 그 자기가 썼던 메모를 들고 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들고 왔죠. 그리고 고맙다고. 그는 아마 올해 학교를 똑바로 졸업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whatever, 이것도 양보야. 원래 뜻이 뭐야? 무엇이든지.
뭐든지 자 말이죠. 하지만 이게 양보야, 양보. 계속 양보란 거는 아까 말했던 뭐뭐 일지라도 있든지 아닌지 그런 거 전부 다 양보라는 거죠. 기술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어떤 기술이 사용되는지 상관없이 그 기술이 무엇이든지 학생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 너가 뭐 하겠다? 걔네들은 care about it. care about 뜻이 뭡니까? 예, 아니야. 관심을 갖다. 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그 표시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우리는 we don't send telegram. 우리는 이 전보야, 전보. 전보는 옛날 방식의 일종의 지금의 이메일과 같은 거나 편지와 같은 거죠. 편지보다는 이메일과 같은 거죠, 사실은. 우리는 전보를 보내지 않는다. 뭐 하기 위해? 의사소통 하기 위해서, 그렇죠. Not anymore money. Not anymore. 알죠? 더 이상, 예, 어떤 행위를 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뭔가 의사소통하려고 전보를 보내지는 않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나, It is great metaphor. 하지만 이것은 엄청나게 좋은 뭐야? 메타포 뭡니까? 은유입니다. 은유. 하나의 좋은 은유다. 그렇죠? 뭐 하는 게? For giving advance notice. 이게 사전 공지죠. Advance가 미리란 말이잖아. 사전 공지를 주는 데 있어서 좋은 비유가 될 수 있고 은유가 될 수 있다. 가끔 여러분은 반드시 inform입니다. inform. inform은 동사로 알리다입니다. 여러분은 알려야만 합니다. those는 who are 빠졌죠. those who are죠. 뭐만 이들이란 뜻이고 주관되어 비동사가 빠져 있는데 이들이야 이들. 땡땡은 이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통지를 알려야 돼. 어떤 사람들이야? close to you. 네, 가까운 사람에게. 근데 우리 inform이 수거이래. 주어 inform 사람 of 정보 이런 말이야. 이 사람에게 그 정보를 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끔 우리는 여러분은 알려야 돼요. 여러분한테 가까운 사람에게 뭘 알려? upcoming change 뭡니까? 임박한 곧 있을 임박한 변화 곧 있을 임박한 변화를 알려야 됩니다. 마음으로써 by 아니지 않으로써 convey 뜻이 뭐야? convey 전달하다 오케이? 전달하다요. 마음으로써 전달함으로써 뭘 전달해? 중요한 정보를 그쵸? 그쵸? 잘 전달하는 거야. In advance 뭐야? 미리 사전에 미리 사전에 여러분 중요한 정보를 잘 전달함으로써 다가올 임박한 변화를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알려야만 한 거죠. 엄청난 huge difference 엄청난 차이겠더라. Between A from now on 지금부터 we will do things different. 우리는 뭐야? 어떤 일들을 좀 다르게 할 것이야. 근데 그것을 뭐라 그래? Doesn't give people enough time. 갑자기 어떻게 해? 지금부터. 무슨 말이야? 이 말을 지금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뭔가 다르게 할 거야! 라면 이거는 그 듣는 사람들한테 뭘 주지 않아?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죠. 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죠. 여기서 다르게 한다는데 그 변화가 뭔지. 사장님 와가지고 자 지금부터 우리 모든 걸 다 다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생존해야 되니까요. 이러면 어떡해? 뭘? 지금요?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거? 이게 A잖아. Between A and B 알죠? Between 여기가 A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다음 뭐야? B. 그렇죠? 뭐라 말하는 거야? 좀 다르게 말하겠죠. Starting next month만. 다음 달부터 이런 말입니다. 다음 달이 시작하면서. 그렇죠? 그 다음 달이 뭐
1주가 될 수도 있고 2주가 될 수 있고 심지어 한 달이 될 수 있죠. 그러면서 we are going to approach 우리는 접근하려고 합니다. 상황을 다르게. 그렇죠? 그래서 telegraphing 이렇게 전보 한마디로 알리는 거죠. 이것은 empower 뭡니까? 강화하다. 강화합니다. 그렇죠? 뭐하다 사람들이 땡땡하도록. 자, 1번 연합하다. 2번 적응하다. 3번 앞쪽 반대하다. 좀 이상한 단어, 내가 모르는 단어, 내가 알고 있는 뜻과 다를 때는 좀 적으세요. 컴피트 경쟁하다. 마지막에 있는 recover는요. 회복하다죠.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맞나요? 그래서 telegraphing은 뭐를 포함해? 이 art가 미술이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기술. 어떤 기술을 포함하냐면 보는 거야. 임박한 사건 또는 circumstance는 정황, 상황입니다. 임박한 상황이나 정황을 보는 거죠. 그리고 giving other, 다른 사람들 뭘 주는 거야? 충분한 시간, 어디? 처리하고 받아들이. 처리하고 받아들이는 게 답이 뭐야? 적응하다죠. 그렇죠? 네. 너무나도 분명하게 적응하다 빼고는 딴 게 너무 답이 안 돼.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미국을, 미국 정치 명칭이 어떻게 돼?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렇죠? 그 다음에 sometimes, 가끔 이것은 It is the blank다. 이거 뭐야? It, that? 강조금리죠. 그러니까 많은. 주는 거야. 아, 비즈니스가 기업체입니다. 기업체에게 경쟁력 있는 장점. 한마디로 엣지를 주는 거죠. 경쟁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업에게 경쟁력을 주는 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아, 이거 뭐 찾으면 돼? 기업 경쟁력 원천. 이걸 적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아무래도 기업 경쟁력의 원천에 대해서 이 나머지 남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땡땡이다. 자, 최근에까지 until recently 최근에죠. 최근에까지 이러면 한 21세기는 되겠죠. Bicycles 자전거는 had to have many gear 기어가 10단, 20단, 이래 돼. 30단까지. 자주 15에서 20단까지 이렇게 기어가 많아야 돼. 기어 단수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이게 뭐야? 의미상의 주 알죠? 투 부동사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 그래야 자전거가 뭐처럼 be considered 뜻이 뭡니까? 뭐뭐로? 여겨지다. 뭐뭐로 간주되는 거. 모르는 거죠? 예, 하이엔드면 최고급. 최상의. 최고급, 완전 프리미엄급의 자전거로 연기해주려면 정말 기어가 무지 많았어야 했다는 거죠. 자, 선생님이 말했죠. 버시스는 뭐야? 저자의 지금 생각이 변환하는 시점. 특히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나 고정된 기어 자전거, 고정된 기어가 있는 자전거 어디? 뭐가 있니? 가장 최소한의, 그렇죠? 최소한의 피처가 뭡니까? 맞아요. 그냥 별로 뭐 티타늄이다 뭐다 뭐 탄소광이다 뭐 카본으로 덮였다 뭐 이런 거 막 말고 그냥 고정된 기어인 거야. 그렇죠? 앞뒤 그냥 밖에 없고 막 이게 바꾸는 거 없고 고정된 기어에다가 최소한의 특성만 가진 그 자전거들은 그렇죠? Have become 되었다 현재 완료 더 인기 있게 된 거야. 그렇죠? 진짜 왜냐면 Those who buy them 그렇게 된 거를 사는 사람들 아까 말했지만 those가 뭐니 뭐뭐 하는 이들이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가르쳤죠. 많은 이들 그것들 사는 이들은 행복하다. 뭐해서 pay more for much less 뭐 훨씬 덜한 것을 위해 더 많은 집중할 수 있다. 무슨 말이야? 훨씬 더 적은 것을 위해 더 많이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적어서 좋단 말이야? 안 좋단 말이야? 네, 더 적은 것이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맞죠? 야, 20개, 30개가 많으면 어떻게 우리가 오히려 집중은 돼. 선생님도 오토바이를 타지만 오토바이 기능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뭐그 전자장비가 때려붙어가지고 기울였을 때 심하게 안 누워지게 하고 뭐 제동장치가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성질 그 특징을 가진 오토바이가 막 엄청 많거든. 근데 선생님 타는 거는 선생님은 그래도 기본적인 걸 좋아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좀 뭔가 적은 게 있으니까 더 적은 것을 위해 더 많은 집중을 할수 있어서, 그러니까 신경 쓸게 덜해서 오히려 더 행복하다. 미니멀리즘의 기초적인 철학인 거죠. 그래서 overload하면 뭐야? 전반적인, 전체적인 뜻입니다. 전체적인, 야, probability 뭐죠? profitability. 자, 읽어 봅시다. profitability. profitability. profitable. 혹시 안 하나요? 맞아요. 맞아요. 오. 수익이 되는이라는 형용사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죠. 이 수익성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어떤 자전거 특징이 좀 단순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자전거의 회사의 수익성이 어떻게 뭐 훨씬 더 높은 거야. 뭐보다 더 복잡한 원 자전거들보다. 왜냐고요? Because 이런 거 집중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They do a single thing. 뭐야? 하나만 한다. 정말로 잘한다. 그러니까 가게 보면 메뉴가 30개 되는 가게하고 메뉴가 딱두 개밖에 없는 가게하고 진짜 찐 맛집이 어디예요? 하나로 밀어붙이는 데 있잖아요. 우리 집은 딴거 없어. 된장국만 먹어. 계속 된장만 먹는 거. 우리 돼지국밥밖에 없어. 막 수익하고 이렇게 먹네. 이렇게 한두 가지만 잘하는 데가 진짜 찐 맛집인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지만 그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복잡한 것보다 훨씬 더 수익성도 좋고 더 좋더라. 그렇죠? 왜? 뭐 없이 이 코스는 비용도 되겠지만 어떻게 해야? 대가야 대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야? 더 초과된 복잡성. 너무 첨가된, 추가된 복잡성이 없이도 진짜 뭔가 잘 한두 가지에서만 더 집중해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이 좋다 해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should be careful 조심해야 돼. 뭐 getting into 뭡니까? 접어드는 진입하는 거죠. 어디에 enter 어디에 들어가는 거 전쟁에 들어가는 거 조심해야 돼. 뭐에 대해서 더 많은 특징을 막 더하는 그런데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돼. 그러다가 완전 피똥 싸는 거죠. 누구와 그들의 경쟁자들과 삼성 봐. 하는 거 엄청 많잖아. 건설, 전기, 삼성물산도 삼성물산 알지? 이거 키보드하고 마우스 그거 뭐 OEM이지만 그런데 삼성의 경쟁 업체 보면 반도체가 가장 큰 사업이잖아. TSMC라고 있어. 대만 업체. 걔네들 영업이익이 삼성이 쩨도 안 돼. 삼성 핸드폰 나왔잖아. 애플은 딱 핸드폰, 태블릿 PC 그게 말하잖아. 얼마나 잘 수익성이 좋아. 거의 뭐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몇 배, 뭐 10배 넘나? 시총. 우리나라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한두 개를 잘하면 돼. 선생님 만일에 수학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세개다 하면 어떡해. 너희들은 아 개꿀. 적은 비용에 선생님 다 가르쳐. 줍줍줍. 근데 집중 못 하겠죠. 자꾸 수학 가르치려니까 선생님 뭐 영어 생각나고 또 국어 막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 같은 영어 써 자꾸.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증가시키지. 뭐를? 오히려 비용과 대가를 증가시키고 거의 확실히 거의 분명히 뭘 줄여도 수익성은 더 줄어듭니다. 왜 때문에? 경쟁적인 압박. 왜? 가격에 대한 경쟁 압박이죠. 왜? 저놈이 기능을 10개인데 10만 원에 팔아. 나는 어떻게 해? 같은 10만 원에 팔자면 나는 어떻게 해? 길은 12개는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12개 기능을 해서 두개더 추가하면 비용이 줄나요? 비용은 더 늘잖아. 결국 전체적으로 뭡니까? 단순함이 기업의 경쟁력을 주는 그 원천이다. 답이 뭐야? 예, 너무나도 예, 답이 나오죠. 자, offer 뭡니까? 적으세요. 구매
가능한 이런 뜻입니다. Affordable. 또는 할 여유가 있는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컨슈머가 소비자죠. Loyalty 뭡니까? 충성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부모님 보면 삼성 사는데 계속 삼성만 사는 분들이 있죠. 뭐 사요, 부모님은? 가전제품. 준현이? 선생님. 자, 커스터마이즈는 뭡니까? 맞춤화된. 이것도 말하라고 하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커스터마이즈가 맞춤만 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즈된 디자인. 에코프렌들리도 알죠? 친환경 기술이죠. 답은 너무나 얼토당도하는 얘기를 하겠어요. 위에 계속 하려는 뭐야? 기아 많은 것보다 기아 단순한 게 좋고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게 더 잘 팔리고 수익성 좋다는 말을 하려면 딱 1번밖에 없죠. The law of demand 뭐죠? 무슨 법칙? 이 law가 뭐야? 법칙이잖아. 무슨 법칙? 수요의 법칙은 that이다. 제품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뭐하다? 증가한다. 마음에 따라 가격이 떨어지면 맞죠? 맞지? 가격이 싸지면 원래 안 사던 것도 사려고 그러잖아. 그리고 그 수요는 수요 떨어지지 말대 가격이 증가합니다. Gift on goods는 특별한 형태의 제품이다. 모르면 your for which 나오네요. 그 제품에 있어서 전통적인 수요의 법칙이 어떻게 맞지 않나요? 적용되지 않나요? 그래서 apply for입니다. 뭐라고? apply for가 수거요. 땡땡에 적용되다. 아시겠어요? 그 뭐에 적용되진 않아. 이 gift on goods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전통적인 수요의 법칙에 적용되잖아. 뭐가?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떨어지면 또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지는 그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Instead은 뭡니까? 대신에 스위칭 뭐야? 뒤바꾸는 거죠. 어디로 바꾸는 거야? 더 싼 replacement는 대체제. substitute죠. 더 싼 대체제로 바꾸는 것 대신에 소비자는 수요한다. 뭐를? 더 많은 gift goods를 쓴다. 뭐 했을 때? 가격이 오히려 어떻게? 증가할 때.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걸 덜 쓴단 말이야. 그런 게 있을까? 여러분 LMS라는 거 알아? 명품 가방. 거기는 오히려 어떻게?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가방을 팔려고 놨던 걸 다 소각해버려. 시장 그 비싼 걸 다 태워버려. 없애버려. 그럼 뭐가 돼? 수요가 줄어 오르겠지. 왜? 희귀하니까. 그래서 가격을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희한한 짓을 합니다. 네. 왜 그래? 얘기해줬잖아. 퀄리티 유지하려고. 자, 예를 들어봅니다. Rice in China. 중국에서 쌀은 뭐야? Gift on food지. Gift on food. 아, 그 Gift on 상품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많은 경향이 있어. 구매를 해. 덜. 뭐 할 때? 가격이 떨어질 때. 희한하지? 중국에서 쌀값이 떨어지면 중국인들은 쌀을 덜 산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넣어줘. 쌀값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 더 많은 돈을 어디? 다른 종류의 제품에다 쓰는 거야. 쌀값이 떨어지니까 쌀은 살 만큼만 사. 그치? 그 일정 양은 일단 사면 되잖아. 그 옛날에는 100위안 주고 쌀을 한 푸드에 샀다면 이제는 뭐 80위안 주고 한 푸드 사니까 어떻게 해? 뭐가 비어? 20위안이 남지? 그 남는 돈은 어디 쓰는 거야? 고기를 사는 거야. 그리고 유제품. 그러므로 그들의 소비 패턴을 바꿔버리는 거지.
반면에 쌀값이 뭐한다면 증가하면 사람들은 뭘 사? 오히려 쌀을 더 사겠지. 그치? 알겠나? 더 많은 고기를 주문해요. 더 많은 쌀을 소비하겠죠. 오케이? 아, 여러분 여기 나오는 overseas 쓰지 마요. 해외의 또는 해외로 맞습니다. overseas. 오케이?